66일 습관혁명의 저자 김준환입니다. 저는 1987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동안 군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직업군인으로서. 그리고 군대 생활하면서 진급이라든가 승진, 진급 혹은 보직 때문에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한 13년 동안 심장이 많은 통증을 느꼈어요, 심장에.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고통을 계속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3년을 그냥 시간을 나는 잃어버렸다. 왜냐면은 그쵸. 아프면은 그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3년을 잃었다. 그게 보통 한 100년을 산다면은 그냥 나는 87년밖에 못 산다, 못 살았다. 시간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아픔이라는 게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이제 59세에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59가 되기 전까지는 한 10권 남짓의 책을 읽었는데, 59가 돼가지고 한 500여 권을 읽었죠. 그것도 이제 서점에서 주로 많이 읽었어요. 서점에. 토요일, 일요일을 가가지고, 하루에 5권씩. 그러면 이틀 읽으니까 10권. 그렇게 해서 읽은 게한 500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책 속에 깨달음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슴 치유가, 심장의 통증의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했었고, 지금 현재는 그 건설 사업 관리단이라고 아파트 한 1000세대 짓고 있는 공사 현장에 단장. 건설사업관리단의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이 들어서 한 58살에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공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도 한 기술, 약술과 논술을 하는 건데 한 400분에 한 40페이지 정도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100분에 10페이지씩. 기본 40페이지를 써야만이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66일 동안 끊임없이 한 12시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동력을 받아가지고 합격을 하게 됐죠. 잠깐 되게 그 제가 삶의 그 이력을 쭉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일단 육사 뭐 가기도 쉽지도 않지만 그 군복무 하시면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두 번이나 가셨다고. 그럼 그 아프간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아프간 가가지고 이제 영어를 하는 걸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통역 장교가 있었어요. 그 통역 장교는 지금 별을 달아가지고 진급해서 있지만 현역으로. 이게 웬만한 통역은 그 통역 장교가 안 하고, 내가 이제 보직은 정작과장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통역도 하고, 또 회의도 참석하고, 그랬었죠. 야, 그렇게 두번 다녀오시고, 또 대통령 표창장 받으시고. 그리고 두번 다녀오니까, 그 평화 유지 활동, 내지는 아프가니스탄이 그 전쟁 후였잖아요. 그쵸. 재건 활동, 뭐, 유공, 그런 것 때문에 두번 받았죠. 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역하시고, 1년 동안 책 500권을 또 읽으시고, 그렇죠. 500권이라는 책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어떻게 그 책을 읽으신 거예요? 우연히 그 도서관에 갔는데 그 책들이 이제 어느 순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야, 내가 뭐 책도 그동안 안 읽었는데 한 반곱만 읽자. 오늘 하루 반곱만 읽고 가자, 서점에서. 그런데 이제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10권이 되고 어느 순간 100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그 서점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광화문 쪽에 큰 광화문. 서점 있는데 그때는 코로나 터지기 전이어가지고 광화문에 가면은 큰그 책상 있죠. 책상 있죠. 그 책상에 이제 자리하게 마련해가지고 그문 열자마자 좋은 자리 가서 차지하고 야. 또 책을 좀 봤는데
지금도 이제 광화문에는 제가 이제 고객이죠. 큰 고객. 책을 많이 사니까 저도. 그렇죠. 그렇죠. 예. 책도 거기서 많이 보지만은 책도 이제 많이 사 가지고 최고의 고객입니다. 지금. 아, 광화문 그 최고 등급의 고객.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500권의 책을 1년 동안 읽으시면은 예. 뭐 생각의 변화나 이런 좀 의식의 변화 이런 게 생기나요, 좀? 많이 생기죠. 어떤 생각이 가장 크게 바뀌셨어요? 예. 네. 그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가슴 아리를 한 네. 13년 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 이제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네. 그 사타구니 사이로 네. 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네. 심장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네. 그거 확인할 정도까지 네. 그래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심장은 이상 없다. 네. 뭐 특별한 거 없는데 네네.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아픈 거야. 네. 근데 이제 그 책들을 이제 보면서 네. 아 내가 진급이라든가 네. 보직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서 네. 계속 불만만 갖고 아, 불평하고 네. 그랬었구나. 아. 그때 이제 깨달음이 좀 왔어요. 깨달음이 야 그것들이 다 네. 너로 인해서 생긴 거지. 네가 그 조직을 위해서 네. 남들이 이만큼 하면은 네. 더 열심히 하고 네. 이렇게 했으면은 거기에서 너도 승승장구할 건데 뭔가 너 미흡한 게 많았다 그런 깨달음들을 책에서 그 성인이라든가 네. 현인이라든가 아니면 네. 뭐 작가님들 깨달은 네. 작가님들이 쓰는 네. 책을 보니까 네. 나의 그 마음을 네. 이 갈고 닦아주더라고. 야. 그래서 그런 그게 이제 나를 치유를 했어요. 그래서 책에서 가장 그 혜택을 받은 게 네. 정신적 치유, 네. 육체도 치유를 했네요. 정신 치유가 되면 육체 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지. 그래서 책이 주는 힘은 엄청나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을 구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잘 다녀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쓰신 책이 66일 네. 습관혁명.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게 습관들을 이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한 제시를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 네. 이런 이제 주제를 책에 쓰신 거죠. 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아, 그럼 진짜 66일 동안 작가님 말씀한 대로 네. 그런 습관들을 따라 해보면 네. 정말 삶이 바뀔 수 있는가? 네. 정말 바뀌나요, 정말? 네, 진짜 제 삶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네. 66일이라는 것은 네. 제가 이제 옛날부터 좀 네. 두 달 기준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많았어요. 아, 네네.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중학교 다닐 때 네. 그 친구는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네.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친구가. 네네. 이 친구가 이제 뭐 어디 맨날 저기 학교가 끝나면은 방과 후에 네네. 어디 간다 그러더라고 공부하러. 네네. 그리고 나는 이제 공부를 잘 못하니까 네. 친구한테 야 나도 좀 데리고 가. 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럼 같이 가자. 그게 도서관이더라고요. 그게 서울 강주의 시립 도서관이라는 데인데 네네. 거기를 맨날 다녔죠. 그래 이제 다니다 보니까 네. 지루한 거예요. 네, 그쵸. 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그 친구는 서울대 법대 나온 친구고. 네네네. 그래 아, 그만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야 그래도 두 달 좀 건너뛰어서 네. 한 66일 정도만 네. 그간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한번 참아 보자. 네. 그런데 이제 그 고비를 넘기니까 네. 그 친구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안 오고 안 네. 만나거든요. 안 네. 오고. 네. 근데 이제 그 고비 넘기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가게 되고 그때 이제 처음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66일도 아까 네. 교보문고 이야기, 교보문고 갑자기 네. 서점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곳에 가게 된 것도 내가 200권을 좀 읽어보자. 200권. 네. 66일을 딱 설정을 해놓고 네. 200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아. 200권 읽을 때까지는 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 책의 목차도 잘 안 보고 네. 뒤에 뭐 에필로그도 안 보고 네. 이렇게 본론부터 들어가가지고 보는 네. 그러니까 이 핵심 키워드를 작가가 원하는 것을 네. 모른 거지. 알고 가면은 책을 더 많이 읽을 수도 있는데 그쵸, 그쵸. 그렇게 읽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한 200권 읽다 보니까 또 이제 초서독서법이라 해가지고 네. 요약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안 하니까 네. 이게 머릿속에서 하얗게 나오는 게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후로 이제 작성을 이제 노트를 대학 노트를 쓰기 시작했죠. 그 지금 대학 노트가 한
한 30권 있어요. 작성해 놓은 게. 그게 이제 제 재산이죠. 네, 그렇죠. 엄청 무슨 재산이죠. 책을 쓰든지 간에 네. 이제 한번 떠들게 보면 아, 네, 옛날에 내가 이런 책을 읽었구나. 일본 작가 누구의 책을 읽었구나. 뭐 중국의 누구 책을 읽었구나. 네.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 이제 작가님은 뭔가 계획을 세울 때 두 달 단위로 그렇죠. 있었고, 네, 두 달 단위죠. 실제로 이제 두 달씩 해서 네. 많은 이제 변화를 일으키신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66일이 뭐 작가님은 체험적으로도 하셨지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네. 과학적으로도 이게 66일이 그렇죠. 습관 만든 그게 이미 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네. 그 실험 대상자들을 통해 가지고 네. 실험하시는 분들 몇 네. 명을 해서 네. 66일 동안 네. 그 전부터 이제 데이터를 매긴 거죠. 네. 60일쯤 뭐 30일쯤 네. 해가지고 그렇죠. 데이터를 매겼는데 네. 30일 끝나고 무엇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어떻게 관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네, 네. 그 일을 일정한 일을 하지를 않더라 이 말이지. 그 31일 지나도 그렇고. 네. 근데 66일 딱 지나니까 관성에 의해서 네.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더라. 아하. 이미 그건 과학적으로 런던 대학교에서 입증이 된 겁니다. 네. 작가님의 그 66일 네. 동안 하셨던 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책을 찾아 보니까 네. 이게 과학적 데이터로 그렇죠, 그렇죠. 그 데이터가.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제안하는 삶을 바꾸기 위한 습관들 네.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삶을 바꾸려면은 네. 지금 제 책에서 네. 언급한 것처럼 네. 독서, 네. 그 다음에 독서를 했으면 이제 쓰는 것도 중요하죠. 네, 네. 써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사람 간의 관계를 네. 잘 맺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관계를 잘 맺고 책을 많이 읽으면은 네. 읽은들 네. 몸이 건강 안 하면은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하고 네. 또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네. 항시 그 자기가 좋은 에너지를 네. 외부에서 우주에서 네. 끌어당길 수 네.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안 갖춰지면 네.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 의식 네. 네. 그런 마음 자세 그것이 다섯 가지는 네. 중요하죠. 삶을 변화. 그럼 이 다섯 가지를 네. 66일 동안 하면은 누구라도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그러면은 각 습관마다 66일이 아니면 66일 동안 다섯 가지 동시에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사람 따라 다르죠. 사람 따라. 사람은 어떤 사람은 네. 이것만 할 수가 있는 네. 그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어떤 분은 뭐 10시간 시간을 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일을 하기 때문에 30분밖에 네. 시간을 그렇죠, 못 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 그러나 어느 것이든지 네. 한 가지를 뭐 하루에 10분밖에 못 내면 10분이라도 네.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네. 그게 나중에는 그 나비 효과처럼 태풍을 만들 수가 있다. 그것이 딱 되면서 66일 동안 아 이런 걸 했구나 네. 하면은 또 다음 것이 더 큰 것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책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게 게으른 뇌를 부지런한 뇌로 바꿀 수 있다. 예. 일단 이 게으른 뇌라는 건 어떤 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뇌는 그, 네. 그 테드의 네. 그 명강사 팀 어반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그 테드에서 우리나라 샤바시처럼 네.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 뇌에 원숭이가 있고 논리적인 네. 생각을 하는 네. 쪽이 있고 네, 네. 이성과 감성 네. 뇌가 이제 그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뇌에는 가능하면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네, 네. 발전적인 것을 해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네. 근데 이 원숭이 같은 네. 애는 무조건 싫은 거야. 일단은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네. 뭐 이성 친구 있으면 그 네. 이성 친구랑 놀러 다니는 네. 거 좋아하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뭐 소확행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네. 소확행, 네? You only live once 네. 뭐 이런 네. 것처럼 네. 그 나쁜 건 아니지만은 네. 또 그런 류로 계속. 너는 인생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사니까 그냥 대충 살아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생각하도록 하는 원숭이 생각을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게으른데 게으른데죠. 그건 그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부지런한 데인가요? 그게 부지런한 데죠. 아. 네. 그럼 이제 게으른 데를 부지런한 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는 방법은 네. 뭐 이제 많은 자기발서에서 나온 이야기지만은 네네. 그게 뭐 똑같이 나온다고 해서 네.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평범하고 네. 똑같은 진리를 우리가 실천을 안 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일단은 네. 그 비전, 꿈, 목표 네. 이것을 네.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설정은 그것을 안 해놓으면 네, 네, 네.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살면서.
그 설정을 네. 해놓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목표가 좀 크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걸 줄여야죠. 근데 목표 설정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는 네. 저도 이제 제 책상에 네. 제가 살 집이라든가 네. 미래 그런 것들을 네. 의해서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붙여놨죠.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러면 돈이라도 좀 붙여놓는 거예요. 아. 어. 돈도 붙여놓고 네네. 살 집도 붙여놓고. 아. 그 이제 자기개발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쵸, 그 이미지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미지화가 중요해. 그게 자꾸 보면은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렇게 하려고 행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그림 네. 그거에 대한 자기 최종적인 목표에 대한 그 이미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네네.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크니까 네. 좀 목표를 줄여야 된다. 그게 중간 목표거든. 네네. 군대에서도 어디 작전을 하면은 네. 이 중간 목표가 네. 설정이 되는 거야. 원래 최종 목표가 있고 중간 그쵸, 목표가 그쵸, 있고. 그쵸.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최종 목표까지 가면 중간에 지쳐가지고 그쵸. 못하거든. 네, 중간 목표에 가서 휴식도 하고 네. 뭐 또 좀 에너지 보충도 하고 네. 중간 목표. 그러니까 목표를 좀 줄여야 되는 거지. 큰 목표를 중간 목표를 한 개 만들고 또 이제 그 중간 목표도 크다고 보면은 좀 더 적은 목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적은 목표가 66일 동안 할 수 있는 거. 아. 혹은 뭐 1시간을 할 수 있는 사람 1시간 하고 네. 30분밖에 못 하는 사람은 30분만 하고 뭐 20분밖에 못 내면 20분 동안 그것을 66일 동안 한번 네. 해봐라. 아. 네. 그런 게인데 네. 그 이제 그래서 66일을 쭉 하다 보면은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나 할 수 있구나. 나도 게으른 사람이 아니구나. 네. 그것을 인식하면 내 자체가 네. 세팅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 내가. 이제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게 경부고속도로잖아요. 네, 그렇죠. 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이 어느 날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지. 네. 여러 사람이 고생해가지고 그쵸.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서도 네. 그런 도로를 한 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 도로를 만드는 날이 네. 도로가 뚫리는 날이 66일이라는 거예요. 아... 간다 보면 이게 네. 뭐 돌밭도 있고 뭣도 네,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나중에 콘크리트 다 쳐놓으면은 네. 빵빵 달리는 거야. 아... 66일 동안 이 아이고 힘들다 뭐 하고 포기하고 싶고 근데 66일을 견뎌내면은 네. 고속도로가 한 개 뚫린다는 거예요. 아... 머릿속에. 그럼 나중에는 이제 뇌가 네. 부지런한 뇌로 바뀌는 거야. 그 길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 한 개가 만들어지면은 네. 또 이제 호남고속도로 같은 게 한 개 뚫리고 네. 경부 철도 같은 게 뚫려서 KTX 네. 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자꾸 뚫려야 된다는 이게 한 개가 뚫리고 두 개가 뚫리면 사통팔달이 이제 이게 네.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뇌가 부지런해진다 작가님은 다섯 가지 고속도로를 제시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습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처음에 독서 습관 네. 이 독서 습관 혁명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이유도 있을까요? 독서 습관이 네. 독서 습관은 뭐 필요한 이유 하면은 네. 일단은 독서를 해야만이 네. 사람 됨됨이가 좀 돼요. 나는 근데 네. 그 보통 이하에서 지금까지 네. 살다 보니까 네. 제대로 못했어요.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독서를 안 했잖아요. 네, 59회에 네. 네. 독서를 시작한 거잖아. 그 전까지 10권도 안 읽었으니까. 네. 독서를 했으면은 네. 그래도 좀 품격 있는 생활도 하고 네. 또 어느 경우에는 좀 더 자기 자신을 자제하기도 하고 네. 이런 그런 멋진 삶 인생을 사는 분들이 멋있잖아요. 네. 또 멘토 역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인성도 그 독서를 하다 보면은 네. 자꾸 이게 책 속의 현인들이 네. 성인들이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네.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많이 읽다 보면 맞아요. 세뇌가 돼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 것이 좀 독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세대들은 일단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 일단 뭐 돈이 중요하잖아요. 네. 독서하다 보면은 어떻게 뭐 돈도 어떻게 만드는지 혹은 운동을 어떻게 몸을 관리를 하는지 네. 이런 그 선배들이 실수했던 거 혹은 뭐 아주 그 좋은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 네. 또 그 관계 관련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노노나 뭐 공자님 말씀하신 노노라는 책들이 네. 요즘 뭐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썼고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책들이 그 읽으면 우리에게 혁명을 예, 몸에 정신에 정신이 혁명이 되면 몸도 건강해진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몸하고 정신하고 별개는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는 양대 우리의 네. 축이요. 두 가지 우리 수레 있잖아 수레. 네, 네, 네. 예. 손수레 네. 그 끌고 갈 때 두 바퀴가 있어야지 끌고 가는 것처럼 네. 정신과 몸은 같이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정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독서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독서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1년에 500권 읽으셨잖아요. 네. 독서량이 뭐 일단 많으면 많아서 좋나요? 그 이제 네.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다익선. 다다익선인데 네. 공자님께서 그 주역을 네. 가죽끈이 세 번 떨어지도록 읽으셨잖아요. 네, 네. 그만큼 좋은 책은 네.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책의 권수보다 네, 네. 좋은 책은 계속 읽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책은 네. 읽다가도 네. 또 이제 옆에 놔두고 네. 다른 책을 읽는다든가. 네. 그것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책, 취사 선택해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정도 읽으니까 뭔가 말씀하셨던 의식의 변화라든지 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네. 혹시 이런 뭐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좀 권수가 있나요? 최소한 한 네. 100권 정도는 읽어야지 그래도. 100권 정도 읽어야지 네. 조금 생각이 바뀌고 네, 생각이 뭔가 뜨이 눈이 뜨이고 네. 약간 이런 말씀. 그렇지 않으면은 네. 그 논어 관련된 책들을 네. 한 100번 읽는다든가. 오. 네. 논어는 또 이제 좋은 책이니까 네. 한 50분 정도 읽으면은 네. 또 이제 뭔가 깨달음이 있겠죠. 좋은 책은 깨달음이 좀 빠를 거고 네. 그냥 뭐 대충 써놓은 네. 그 이제 뭐 좀 내공이 약한 책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읽어야 되겠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독서를 이제 안 하셨던 분들은 네. 이제 작가님도 처음 이제 어려움 겪으셨겠지만 네. 당장 뭐 한 페이지 넘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독서량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 독서량을 증가시키려면은 네. 일단은 자기 스스로 네. 뭐에 자기가 관심이 있는지 그거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가 관심도 없는 네. 남이 장에 간다고 따라가가지고 그 책 고르고 네.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야, 이 책 좋다더라 이거 고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좋아하는 게 뭔지 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책을 골라서 네. 읽어보면서 네. 자기 수준에 안 맞으면 계속 갈 필요가 없다. 수준에 맞는 책을 네. 자기가 좋아하지만은 네. 자기 수준에 맞는 책 그것을 골라야만이 네. 독서량을 차차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네. 좀 수준이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이게 키워드가 뭐다 네. 하고 이제 앞쪽이나 뭐 프롤로그나 에필로그나 목차나 이런 것들 한번 보면서 네. 뭐 비중 있게 볼 필요도 없고 네. 그냥 한번 훑어보면서 이 작가님이 의도하는 게 뭔지 알리고 싶은 게 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보고. 그러면 이제 키워드가 뭔지 대충 머리에 잡히잖아요. 네. 그럼 키워드가 이런 것이다 하면은 대충 이게 중간중간 떠들게 봐도 네. 이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쵸, 그쵸. 어느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 책들이 많아요. 그쵸, 그쵸. 예. 왜냐하면 뭐 자기개발서 내용이 네. 많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야, 이 책은 옛날에 어디서 읽은 책인데 네. 하면서 이게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 독서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책들이 다 같진 않아요. 어느 부분은 작가님만이 네.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우. 예, 그 작가님이 경험하고 네. 작가님이 극복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제시하는 내용들이 어딘가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어디 뭐 우리가 오늘은 이 맛집을 간다. 네. 점심 때. 네. 맛집을 그 집에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네. 어느 날은 다른 맛집도 한번 가보고. 네. 같은 맛집이라면은 네. 그렇게 해서 독자들은 네. 또 다른 책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또 뭔가를 배우는 거지. 맛집 찾아가서 맛을 느끼는 것처럼 네. 독자들은 이 작가들의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돌출하는 나타나는 문제가 다르고 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게 독서량이 그래서 많아야 된다. 여러 작가들이라든가 네. 성인이라든가 현인들의 네. 그분들의 그 사상, 네. 생각 이런 네. 것들 혹은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거 이런 거 돌파했던 거 네. 이런 거 알기 위해서는 여러 책을 읽는 것이 좋다. 네. 작가님 또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뭐 노트에 정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이제 뭐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리는 네. 뭐 책들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제가 그동안 뭐 기술사 공부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공부 그거 공부 말고도 이제 다른 공부를 할 때 네. 보면은 그 정해진 룰은 없다. 인생에 네. 답은 네. 정답은 없다. 네. 그래서 네.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고는 안 하는데 네. 나는 그냥 편안하게 네. 나는 정리를 한다.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아 이런 내용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네. 네. 그럼 그것을 노트에 좀 적어놔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 읽고 산책하면서 네. 이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죠. 그때 이제 아, 그 책은 이런 게 좋았구나 네. 하는 생각을 그때 하고 그 당시에는 아, 이런 책 이런 내용은 나중에 내가 글을 쓴다든가 혹은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네.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적는 게 네.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많이 걸려서 네. 나중에는 읽다 보면은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맞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네. 결국은 세상 일이라는 게 네. 부자가 되는 것도 네. 천천히 되는 것이지 빨리 되면은 다 망해요. 그럼 작가님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여서 네. 이제 쓸 때랑 안 쓸 때는 차이가 있으니까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효과가 있나요? 쓰면은 네. 일단은 그 우리가 그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네. 혹은 손으로 쓰고 네.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신체 기관을 사용했을 때 네. 이게 입력이 더 잘 되고 그쵸.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쵸. 장기 기억 속에서 네. 혹은 단기 기억에서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책을 쓴다든가 네. 뭐 어디다 글을 쓸 때 네. 그걸 떠들겨서 그 부분만 보고 네. 혹은 안 본다 하더라도 대충 본다 하더라도 네. 그 내용을 그냥 쓸 수가 있죠. 이제 늦으면 늦을수록 빠른다는 게 그렇게 네. 써놨을 때 네. 나중에 기억하기도 용이하고 우리 뇌라는 것은 지나가면 잊어먹어요. 읽도록 돼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항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렇죠. 일단은 좀 늦어질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빠른 거라는 거지.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 운동 현명, 예. 운동 습관이죠. 예. 이것도 아까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예. 이 운동 습관, 운동 현명이 중요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몸은 네. 두 가지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정신과 네. 육체. 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그 수레바퀴에 두 바퀴처럼 네. 수레의 두 바퀴처럼 굴러가야 되는데 네. 그 한쪽이 몸과 정신인데 네. 각각이 네. 몸도 건강하게 하고 네. 정신도 건강하게 하고 그거 하는 것은 운동이다. 아. 운동을 해서 네. 건강하게 해야만이 몸도 이렇게 튼튼해지고 네. 잔병인이 생긴대요. 아까 제가 13년 동안 고생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운동을 제대로 했다면은 네. 좀 더 극복이 빠를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예. 운동을 좀 게을리하다 보면은 그 두 가지가 상호 조화가 안 된다는 거지. 운동은 모든 것의 초석이자 네. 그 어떤 디딤돌, 네. 예, 버팀목, 기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운동 혁명을 해야 된다. 운동은 중요하다. 그럼 작가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운동 뭐 습관 이런 거 있으세요? 예, 저는 네.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일어나면은 샤워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푸시업을 한 7개씩 네. 3세트 네. 이렇게 21개 네. 가볍게 네. 21개는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아야 그걸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요? 예. 7개씩인데 아 그래도 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네. 전철역까지 한 15분 걸어가요. 전철역에서 전철 기다리면서 네. 그 스쿼트 네. 비슷하게 아, 스쿼트는 이제 하체 운동을 예, 엉덩이 예. 앉으면은 좀 옆 사람들한테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발의 체중을 실는 그런 운동을 전철 타기 전까지 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끼치는 범위에서 네, 네. 최대한 자세는 안 낮추고 오. 그래도 이제 운동이 돼요. 그렇죠, 대충 한 발로 네. 그게 균형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발로 딱 전체중을 실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 운동을 하고 전철 타고 내리면은 또 좀 뭐 운동을 해라고 이제 돼 있는지 사무실까지 또 15분 걸어가야 돼. 아, 네. 15분 걷고 네. 또 사무실에 가면은 한 이제 출근 업무 시작하기 전까지 네. 현재는 한 30분이 남아요. 네. 이제 사무실에서 스쿼트 아까 그 비슷하게 한 발로 네. 체중 그거 하는 것을 네. 거기서는 한 발 스쿼트, 네. 에발 스쿼트, 네. 에발에다가 이제 한 발에다가 체중을 전부 다 실는 거죠. 그래서 한 발에 150개씩. 네. 오. 그러면은 여기 엉덩이 쪽 근육하고 네. 장단지 근육 이쪽이 네. 탄탄해져요.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에서 이제 모든 뭐 피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다 이게 공급해주고 근육이 이게 나이가 들수록 없어지면 그쵸, 그쵸. 이제 거의 뭐 하나님이 빨리 부르지. 네. 그래서 최대한 좀 늦게 부르게 하려면은 이 하체 근육을 보강을 해야 돼. 실제로 이제 그런 운동 습관을 하시고 네. 뭐 체감적으로 느끼는 뭐 신체의 변화 네. 이런 거 있으신가요? 그 이제 할 때 되면은 네. 그 스쿼트라는 거 이런 거 하면은 좀 이제 힘들 때도 있어요. 네. 아, 여기 계속 해야 되나? 근데 그쵸. 66일이 넘어서면은 네. 그때도 힘들 때도 있지만은 네. 그래도 하게 돼요. 그게, 그게 이제 관성에 의해서 네. 하게 되더라고. 네.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운동 그거 말고도 스케이트를 좋아하는데. 네. 스케이트, 네. 스피드 스케이트. 오, 네. 그 운동을 저도 한 66일 동안 네. 계획을 세워서 한번 배웠어요. 오. 이제 국가대표로 은퇴하신 네. 그 코치님들한테 오. 태릉 스케이트장에서. 네. 근데 내가 그거 배우기 전에는 이제 어느 분이 그 동호회 우리 네. 유두 클럽이라고 네. 그 회장님, 뭐 부회장님, 총무, 그 다음에 뭐 그게 이제 옛날 회장님 이런 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이트 잘 타신 분이 네. 또 있어요. 네. 그분들이 자상하게 가르쳐줘요. 그래도 이제 부족하니까 네. 또 레슨도 이제 그쵸. 코치님들한테 배우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한 66일 동안 네. 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관성으로 한 3년 동안 거기 동호회 활동을 한 적이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폐장이 돼가지고 네. 동호회 분들을 못 만났는데 아, 그러겠네요. 그렇게 이제 그 거기서도 인간관계를 네. 그분들이 잘 리드를 해주고 또 이제 처음 배운 사람들 관리도 잘 해주고 안내를 해줘가지고 그 덕분에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스쿼트 네. 그 결국은 그 에발로 하는 것은 스케이트 때문에 네. 그때 배운 그것 때문에 에발로 자꾸 체중을 주는 거죠. 언제 이제 코로나 끝나면 또 타러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인라인 스케이트 인라인 네. 그걸 좀 합니다. 아우. 아유, 대단하세요, 진짜. 그래, 이제, 눈도 잘 보이고요, 지금,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저희 나이 또래, 60살 나이 또래 사람들이, 뭐, 책을 뭐 많이 본다고 그러면, 그 이상하게 생각해요. 안 보여요. 야, 너는 안 보일 건데, 네. 어떻게 잘 보이냐. 근데 이상하게 잘 보여요. 이 가슴이 13년 동안 아팠지만은, 또 네. 눈은 또 하나님께서 또 좋게 해준 것 같아. 너 가슴이 좀 약하지만은, 그래도 네. 눈은 좀 좋아져라 하고, 그쪽에 복은 준 것 같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관계 예. 혁명이라고 예. 이제 해주셨는데 예.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나요? 이게 관계 혁명이 중요한 예. 이유. 관계 혁명은 뭐 많은 대학교에서도 관계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보고서도 많이 쓰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어느 곳에서 미국인가 어느 곳에서도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는가 네. 그걸 이제 그 레포트를 작성했는데. 네. 한 90살 이상 건강하게 산 사람들은 뭐 부자지간이든 부부관계든 네. 친구관계든 네. 관계가 좋았다고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분석 네. 결과가. 네. 그럼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좋은 관계로 그쵸. 안 아프고 오랫동안 네. 살았다. 그쵸, 그쵸. 네. 그거 이제 그렇게 좋고 네. 또 이제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네. 우울증 걸린다든가 네. 우리 그 저기 뭐 연예인들 중에 네, 네. 관계 안 좋아서 악플 달리고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어찌 됐든
뭐 어떤 관계든지 그 악플 단 사람이 잘못된 거지. 뭐 그것도 관계를 본인이 잘못 만든 건 아니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 일종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관계를 망치니까 본인 의도한 게 아니지만. 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사무실이나 이제 우리 직장 공간에서 저도 이제 군에서 30년 있었잖아요. 지인들 중에 동기라든가 선배들이라든가 좀 이 끝까지 가신 분들은 다 관계가 좋았어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 인간관계가 뭐 일사람과의 관계, 예, 후배들과의 관계, 동기들 간의 관계, 좋은 사람들이 끝까지 갔다. 근데 경험치죠, 그게. 아, 그래서 관계를 강조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좀 그 책을 보면서 이 관계라는 게 이 습관이라는 제목에 달린 책에 있다? 라는 게 좀 의아했거든요. 아, 근데 그런 이제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셨군요. 그 관계 지수라는 건 뭐예요, 그럼? 관계 지수는 나와 상대방 간의 관계에서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 그게 이제 지수죠. 근데 이제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은 관계 지수를 한 6단계 정도로 끊어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뭐 50 이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관계 지수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거기에는 나와 있는데 50 이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사람은 관계를 다 파괴한 사람이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우울증, 그다음에 뭐 자살, 혹은 뭐 슬픔, 분노 이런 남을 뭐 비난한다든가 이런 성향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300점이냐 최고 점수가 300 지수가 300이냐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역지사지의 자세로 남을 항시 배려하고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 수준 혹은 부처님 수준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300 수준인데 그 중간은 이제 이렇게 다 다르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 관계 지수는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이거? 관계 지수는 뭐 부모 부자지간에는 뭐 이게 지수를 뭐 이제 그 최고점을 5점으로 준다든가 또 뭐 친구간에는 4점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지인들간에는 3점을 준다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또 곱해가지고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세부적인 것은 그 전문가들한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작가님 생각하게 그 필요한 것들이 이제 8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책에 쓰셨더라고요. 그 8가지는 어떤 것들인가요? 그게 이제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일단은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 된다. 어떤 인정이냐면은 나와 다르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인격체다. 독립된 인격체다. 그 인정을 우리 사람들이 깜빡깜빡해. 그렇죠.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인정.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자지간에도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리면은 그게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 안 하고 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막 비난도 하고 뭐 혼도 내주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 독립된 인격체는 상대방은 그걸로 이제 사람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아버지지만은 두려운 존재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인정을 좀 해주고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좀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인정을 해줘야 된다. 나 다르다 하는 것을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막 이것만 보는 거야. 이제 안면만 보는 거지 말하냐. 얼굴 잘생겼네.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 말고 내면의 세계도 보고 내면의 아름다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땅바닥에 돌이 박혀 있잖아요. 박힌 돌에 보면 위에는 뭐 조그마할 것 같지만은 파보면은 엄청난 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처럼 알 수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 신의 작품을 갖다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면만 보고. 그래서 캐서 봐가지고
360도에서 보라 이 말이지. 사람도 골고루 네. 그분이 그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이런 이면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이면들을 안 들여다보고 이제 앞에서 판단하는 거지. 우리도 이제 그렇게 계속 판단을 하는데 그런 이제 책을 독서를 하다 보면은 자꾸 그게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독서 필요하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렇게 상대방을 볼 때 네. 360도 정도에서는 봐줘라. 네. 그러면 이제 그 이 부메랑 있잖아요. 네. 네. 내가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내가 이제 저 사람 없을 때 딴 이야기 하면은 또 그게 네. 돌아가 또. 네. 저 친한 사람이 또 가서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그래. 네. 야, 저 사람이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부메랑으로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결국은 좋은 말에서 돌아오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나쁜 말에서 돌아오면 부메랑으로 돌아오니까 비난하거나 화낸다든가 뭐 이게 험담한다든가 네. 이런 걸 좀 없을 때 네, 네. 하는 것을 좀 삼가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네. 네. 또 부자지간에도 네. 자기의 할 일들을 좀 해야 된다. 내 군대 생활에서 이제 좀 뭐 이 높은 계급까지 못 올라간 이유가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아. 자기가 책임진 부분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부부간에도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네. 하우스 와이프라면 네. 청소를 다 해놓는다든가 뭐, 준비할 것들이 많잖아.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예? 밖에 나가서 뭐 열심히 하고 왔는데 네. 뭐 아무것도 부인으로서 집에만 있는데도 네. 안 하면은 제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렇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분명히 직장 생활을 하면은 상급자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까먹는 거지. 자기 편할 때로만 생각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자기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지. 자기가 할 바들은 자기가 해야 된다. 그쵸. 자기가 책임 맡은 부분은. 그걸 해야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성경이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네네. 우리가 좀 알면은 네. 잘난 척해. 아, 그쵸. 많이 네. 잘난 척해. 그래서. 그쵸, 그쵸. 그것 때문에도 이제 윗 사람들한테 좀 눈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은 요즘은 자기 PR 시대니까 나를 알려야 된다고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건 좀 조금씩은 자제를 해야 된다. PR도 필요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좀 겸손. 예. 그 성경 같은 거 읽어보면 네. 성경에는 뭐 교만한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교만한 건 죄로 막 다뤄버렸어, 성경에. 네, 그쵸.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하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경우에는 뭐 이제 제가 어디 조직에 있을 때 이제 그 어느 분들은 네. 이제 연세 드시다 보면 말을 많이 하고 싶잖아요. 네. 이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 한 20명이 있으면은 남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네. 어떤 분은 막 독점을 해버려.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네. 뭐 듣고 있으면은 너무 힘들어. 이게 이 말을 독점하면 안 돼. 여러 사람 20명이 있으면은 같이 이제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해야지. 혼자만 해버리면은 그냥 사람들이 이제 딴 데로 가버리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독점하지 않아야 된다. 네. 그 이제 그 향기 나는 말이 있고, 네네. 이쁜 말이 있고, 네네. 그런 말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어느 책에 보니까 네. 어느 그 기자 출신인 분이 썼는데 이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네. 오더라. 뭐 그런 제목이 책 제목이었던 것 같아. 상당히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쁜 말, 어여쁜 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를 좋게 한다. 그럼 이제 뭐 관계 혁명이라는 거는 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66일 동안 실천하려 노력을 하는 것들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관계 혁명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네. 나는
오늘 친구 한 명한테 네. 카톡 보내겠다. 네. 그 관계가 그럼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가 아니고 이틀 동안 안 하고 그러다 한 달 안 하고 뭐 몇 개월 안 하면은 갑자기 뭐 보내려 그러면 이게 뭔가 의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관계도 그렇게 해서 자꾸 표현을 해야 된다. 나는 그래서 가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요즘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기술인들이 한 15명쯤 돼요. 그래서 네. 가끔 이제 마음에 와닿는 책이 있으면 네. 그 책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밤에 네. 내가 좀 늦게 가니까 네. 그 책 그분 책상에 올려놔. 그리고 네. 몇 줄 써놔. 네. 우리의 그 직원들의 단결을 위해서 네. 모범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게 이제 몇 줄 써놓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깜짝 선물일 수도 있고 선물,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깜짝 선물이야. 그렇죠, 맞아요. 좋은 네. 선물. 그렇죠, 그렇죠. 알려서 주면은 그쵸. 효과가 별로 네.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관계의 일종이다. 왜냐하면 그 아무 그 얼마 안 하잖아요, 채. 네, 네. 근데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네. 이분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이런 마음이 그것도 관계를 계속 네. 유지하는 거지만. 그 다음날 실제 반응이 어때요? 뭐 이제. 네. 개인적으로 와서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고 예. 확실히 그 회사 분위기가 좋긴 좋아지겠네요 확실히 예 그 이제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막 어느 경우에는 네. 흩어졌다가 네. 또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또 만났다가 네, 네. 요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아, 예, 그쵸, 그쵸. 프로젝트가 있으면 또 네, 나타났다가 네. 또 이제 그 프로젝트에 못 끼면은 또 네. 다른 사람과 동행을 한다든가 이제 지금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모레알 같은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아주 조용하게 잘 하고 있어요 동호들이. 예. 그 의식 현명 이 예. 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의식 현명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뭐 예.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좀? 네. 저도 네. 이거에 대해서 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쓰면서 네, 네, 네. 과연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네, 네.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이제 작가니까 네. 내 작가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다른 그 작가들이 쓴 책 혹은 뭐 현인들이 쓴 책, 뭐 성인들이 이야기해 놓은 거 그런 것을 그대로 네. 받는 것이 아니고 네. 나만의 생각을 네. 그분들의 생각을 필터링 해가지고 네. 나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작가의 할 일이잖아요. 네. 네. 그 뭐 우리가 경제를 한다고 주식을 한다고 해서도 그게 정확하게 경제 분석을 해놓는다고 해서 그게 100%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네. 다 틀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 예측할 수가 없어. 네. 신의 경지에 이르지 않은 이상은 그 맞출 수가 그쵸. 없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예, 의식이라는 것도 네. 뭐 이게 답이다. 네. 그건 없다. 근데 나의 생각에는 나의 생각에는 네네. 내 생각으로는 의식을 한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생각. 네. 네. 그 다음에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네. 생각. 네. 그리고 나에게 발전을 주고 네. 에너지를 주는 생각. 네. 에너지를 뺏어가는 생각 말고 네.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좋은 의식이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갖게 되면은 네. 사람이 추진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추진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 꿈도 이룰 수 있고 내 목표도 이룰 수도 있고. 그래서 의식을 예를 들면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네. 이것도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꿈꾸는 대로 된다. 뭐 나이키 광고처럼 네. Just do it. 네. 해봐라. 이것도 의식이에요. 또 이제 우리 뭐 옛날에 군에 있을 때 공수부대 구호가 하면 된다 이거. 네. 뭐 하면 된다. 네. 그것도 의식이고. 그래서 그런 의식도 의식이고 아까 감정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감정도 책을 읽고 네.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어느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네.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작가인데 그분이 써놓은 책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의식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깨달음이다.
왜냐? 깨달음은 예를 들어 부처님이라든가 네. 예수님이라든가 네. 그 정도에 있는 사람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 그래서 점수 가장 높아. 근데 이제 낮은 점수는 뭐냐? 절망, 네. 두려움 이런 것들은 점수가 낮아. 에너지는 있는데 네. 아주 낮은 에너지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우울하다든가 이게 에너지는 있어. 네. 우울해서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는 있는데 너무 낮아가지고 네. 그 극복하려면 다른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을 좋은 의식의 에너지, 아까 이야기한 기쁨이라든가 용기라든가 네. 자존감 이런 네. 좋은 측면의 이런 에너지들을 가진 의식들이 결국은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의식들을 가진 사람이 더 크게 성장한다. 그럼 그 의식들을 가지려면 이제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독서를 많이 하고 자기 스스로 성찰도 하고 내면을 갈고 닫고 그렇게 하면은 의식이 좋아질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의식도 매일매일 하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작가님은 네 번의 책을 썼지만 네. 나는 우수한 작가가 될 것이다. 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그 의식이요, 그것도. 자기만의 화근. 그것도 의식이요. 그러면 이제 내면에서 기쁨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네. 용기가 생기고. 네. 그러면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을 네. 어느 한계로만 생각하기보다 내가 네.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런 그 깨달음 내지는 기쁨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확언을 하는 것도 의식이다. 이 스노폭스 회장님, 네. 그분 뭐 김승호 네. 그 돈의 속성 네.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네. 돈을 인격체로 본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의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모이는 거야. 의식을 어떻게 갖느냐,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네, 네. 그래서 나쁜 생각은 버리고 낮은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의식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일단 내 의식이 이게 지금 네.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잘못됐는지 올바르게 된 건지 네. 아예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의식의 뭐 수준을 좀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나요? 아까 이제 약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의식이 이제 뭐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그 점수를 매겨놓은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뭐 우울하다든가 슬픔이라든가 이 점수가 네. 한 100점 정도 돼요. 네. 점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네네. 점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네. 깨달음 이런 것들은 점수가 네. 한 300점 이상 돼요. 300, 300, 500 뭐 네. 500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점수가 있어. 그러면 내 스스로가 네. 지금 우울하다. 네. 혹은 뭐 자신감이 없다. 네. 그러면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게. 스스로. 근데 자신감이 있다. 네. 용기가 있다. 네. 기쁘다. 네. 혹은 내가 뭘 책을 봤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 네. 점수가 그건 높아 있는 거예요. 그게 독서를 했다는 거겠지. 네. 아니면 뭔가를 우리 옛날 말로 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중요해.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하면 두려움이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 책을 읽고 혹은 자기가 기술을 닦고 그러면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미래 지금 나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한 사람은 기술을 닦고 책을 읽고 그런 사람은 미래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안 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사람이 가진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네. 이게 부가 결정이 될 거고 네. 뭔가 성공도 결정이 되는 네. 거고 뭐 명예나 권력 이런 게 다 그 의식의 수준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의식의 수준 이상이 못 넘어가는 게 네. 이제 성공 말씀하셨으니까 성공 네. 이야기를 하자면 네. 뭐 이 작가님은 성공을 네.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네. 그 보통 뭐 대통령이 됐다고 네. 성공한 거라고 나는 생각지 않아요. 네네네. 그 성공은 네. 부처님 이렇게 네. 남을 위해서 네.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그분들 보세요. 의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남을 배려하는 의식. 그쵸. 남을 위해서 자기 것을 주는 의식. 네.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뭐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네. 부처님 예를 들면은 네. 그런 의식이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나이팅게일이라든가 네. 테레사 수녀라든가 그런 분들 보세요. 자기 모든 것을 내줬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그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후세 사람들이 그 높게 보는 거야. 높게 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야. 그게 성공의 진정한 성공. 그 다음에 성공은 우리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네. 나라를 구했다든가 네. 충성으로 네. 충성이라는 의식 또 부하를 사랑하는 사랑의 의식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뭐 나라가 곧 뭐 배 맺혀가지고 싸우라 그러면은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지? 못 싸우죠. 도망가 버리죠. 네. 근데 그 몇척가지고도 12척가지고도 그 뭐 133척 그것을 격파할 정도로 죽으면서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의식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럼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그 옛날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네. 그분이 이제 북한에 네. 직접 판문점을 통해서 올라갔어요. 네. 그때 뭐 핵을 쏘네, 뭐 남한을 불바다네 만드네 그랬을 때 네. 단판을 이었지. 그분이 대통령 재임 기간이 아니고 대통령 끝나고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어떻게 하면은 뭐 경소를 어떻게 만들고 해가지고 타협을 했잖아요. 네. 협의를 해서 그때 이제 조용히 넘어갔죠. 그런 어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네. 뭐 그 높은 수준의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예? 80조인가 몇 조인가 된다고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네.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런데 네. 그것이 99%를 사회에 환원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기 재산을 환원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이다. 돈도 많지만은 사회를 위해서 같이 나눔, 나눔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까 지미 카터는 평화라는 그런 의식이 네, 있고 네. 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은 네. 최 마지막으로 뭐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든지 자기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뭐 작가님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은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작가님들도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의식을 가졌다면은 뭐 다른 의식들이 있겠죠. 근데 네. 마지막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보통 사람이다. 아. 의식 측면에서 의식에 따라서 성공의 난이도가 다르다. 나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어요. 이 책을 쓰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는 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예, 그렇죠. 그거에 성공의 절대가 예, 예. 되는 거지 뭐 예. 돈이 많고 적네 명예 이런 거는 그렇죠.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쓰기 혁명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쓴다는 게 글을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쓰기 혁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왜 해야 되는지. 작가님이 뭐 너무 잘 알겠지만은 예. 일단은 그 써서 이제 성공하시고 예. 또 후대 사람들이 네. 그 선한 영향력을 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이제 우리 조선시대 네. 예,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네. 경우는 유배 가서 18년 동안 그쵸. 그 힘든 상황에서도 500권을 쓰셨잖아요. 네. 예. 그 써서 지금 남양주에 가면은 정약용 도서관이 엄청나게 크게 지어졌어요. 썼기 때문에 도서관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썼기 때문에 아. 우리 후대 사람들이 그쵸. 그 공직자의 롤 모델로 생각하고 네. 아직도 그분의 사상을 배우고 네. 생각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쵸. 예. 그게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이제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그분이 상원의원은 못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네. 상원의원 못하고 대통령 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그 링컨 대통령이 상원의원을 못했어요.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 그 한 분한테 경쟁자한테 밀려가지고 못했죠. 근데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된 시발점은 네. 책을 한번 써서 그래요. 그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게 이제 그 경쟁자와 네. 자기가 이런 것을 했었다. 네, 네. 그 상원이 되기 위해서 네. 그 책이 이제 어느 순간에 날개도치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강연도 가고
그래서 이제 인지도가 올라간 거예요. 링컨 대통령에 대한. 네. 대통령 되기 전에. 아. 그래서 그분도 그 책 한 권 때문에. 네. 대통령이 되는 어떤 불소식의 역할을 해줬다. 아. 그만큼 책이 중요해, 중요하고. 또 그에 많은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책 때문에 더 많은 부도 챙기고. 네. 예. 그래, 그런 경우가 많죠. 아. 예. 그러니까 쓰기만 해도, 그러니까 썼기 때문에. 예. 어떤 계기들이 생기고. 예. 아니면은 더 큰 효과가 생기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책에다가 이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쓰는 만큼 성장하고 성공한다. 예. 네.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네. 책을. 네. 한 권 내고. 네. 두 권 내고. 네.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예. 네. 그러면 많이 쓰면 쓸수록. 네. 거기에서 베스트셀러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럼 베스트셀러가 나온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뭔가. 네.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친 일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뭐 글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뭐 블로그에 글을 쓰든지 자기 일기장에 글을 쓰든지 간에. 네. 쓰다 보면은 뭔가 자기가 가슴앓이를 하는 것도 그 일기장에 쓸 수도 있고. 그럼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관계도 뭐 나빠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네. 자기가 나쁜 관계를 갖고 있어도 거기다 풀었기 때문에 나중에 직장을 가든지 뭔 생활을 하든지 간에 좀 그게, 예, 이렇게 줄어든 상태가 되지. 그쵸, 그쵸. 예, 그 다음에 마음의 수양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쓰는 만큼 이게 성장하는 거지. 그 블로그를 쓰든지 일기를 쓰든지. 네. 책을 쓰든지. 쓰다 보면은 뭔가 정리가 되고. 네.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잡념이 줄어들잖아. 그게 잡념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도 한다든가 그러면은 거기에 몰입은 하지. 네. 근데 돌아서서 후회하고. 네. 뭐 왜 그렇게 시간을 보냈나 나중에. 네. 그렇게 또 신세한탄을 하게 되고 친구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 책을 네 권이나 냈는데. 네. 나는 이런가. 그때 이제 한번 묻는 거죠. 쓰면서 몰입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되고. 아오. 선한 영향력도 주고. 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써놓으면은.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국회 도서관인지 서울 중앙 도서관인지 모르지만은. 네. 작가들은 또 책이 거기에. 그쵸. 한 권 꽂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아니면은 뭐 책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네. PDF 파일로 해가지고. 그쵸. 영원히 소장이 되잖아요. 네, 네. 후대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그 지구별에 와서 자기의 그 발자취를 남기고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블로그에 쓰든 노트에 쓰든 어떤 형태로든. 그렇죠. 다 써야 된다. 예, 써야. 네, 말씀이시죠. 예. 작가님 이제 또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글쓰기가. 예.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 어떤 면에서 이제 필수가 된 걸까요?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네. 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네. 글을 쓴다고 생각을. 네. 못했잖아요. 그렇죠, 못했죠. 예. 네. 우리 세대에도 그랬고. 네. 아마 작가님 세대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은 장벽이 없어졌다. 아, 맞습니다. 네. 예. 작가가 독자가 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독자가 작가가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문학을 전공한 사람, 뭐 철학을 전공한 사람. 네. 이런 사람들만 글을 썼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써야지 또 이게 뭔가. 예? 그 퀄리티가 높다. 그렇죠, 그렇죠. 혹은 뭐 인지도가 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네. 자기의 글을 써서 그 적적을 남기고 갈 수가. 네. 있다. 프랑스의 소설가 한 분이 그랬잖아요.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네. 도서관 한 채가 불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네.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 이제 한계가 없다. 네. 그러면 노인분이. 네. 뭐 책은 많이 안 읽었다 하더라도 인생 자체가. 네. 하나의 그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예를 들어 글을 썼다면. 네. 예,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살면서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네.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또 알차게 사용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어떤 경험치, 실패했던 것, 이런 것들을 배우면은 후배들이 더. 예? 그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죠.
작가님 책을 읽고 이제 예. 66일 동안 진짜 내가 마음 먹고 습관 혁명 한번 해봐야겠다 예. 하면 66일 후에는 어떤 변화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습관 혁명 같은 경우는 뭐 이걸 잘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독서 같은 경우 네. 독서를 자기가 이제 계속 했다. 네. 그러면은 나중에 1인 기업가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책을 써서. 그쵸.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뭐 베스트셀러 안 되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쵸. 예. 열심히 쓰다 보면은 될 수도 네. 있죠. 네. 그 의식을 거기에 이제 자기가 자꾸 된다고 생각하면서 네. 쓰다 보면은 좋게 되니까. 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은 경제적 독립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좋은 사람을 한 명 알고 또 두 명 알고. 네. 관계에 오늘 이제 작가님하고 이제 처음 저희가 뵙지만은 또 이것도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또 이제 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처럼 관계 벽을 네. 한계를 네. 설정하지 말고 관계를 또 그 한계 넘어서 네. 또 다른 관계를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뭐 술 친구들 계속 같은 술 친구들 만나잖아요. 네. 그럼 오늘도 그 이야기하고 내일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이야기하고 그 며칠 전에 이야기 들은 거거든.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관계 벽도 허물어지면서 또 이제 확장이 돼가는 거. 그러면 이제 관계라는 게 이제 뭐 그 칭찬도 해주고 하면서 양분을 주면은 네. 더 성장이 되는 거고 서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글쓰기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써가지고 다 성공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독서 같은 경우는 뭐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대부분 시간을 책을 읽는다니까 네. 쉬는 시간 뭐 잠시 그런 시간 빼놓고는 결제하는 시간 빼고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 워런 버핏의 통찰력은 네. 그분은 뭐 주식으로만 돈 번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독서를 통해서 가능한 거다.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네. 한 13년 동안 네. 그 아팠던 기억이 네. 가슴 통증이 가장 컸던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 네. 몸과 정신이 네. 다 피폐해져. 13년 동안 그게 아프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네. 독서 부족하고 네. 정신이 의식이 좀 약했을 때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의식에 대해서 이게 교육을 안 받고 책을 안 읽으면 네. 독서를 하면은 뭐 정지용 회장 말씀하셨죠 고인 그분이 세상을 넓고 할 일이 많다 그랬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만 있다 보니까 네. 군대만 생각하는 거야. 군대에서 못 살아남으면 영원히 전멸이다. 네. 네. 내 인생은 끝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책을 잡고 있고 그러면은 야, 세상이 군대 말고도 어차피 다 제대를 하고 그쵸. 또 새로운 직장을 또 갖게 되는데 그쵸. 그 깨달음이 빨리 온다는 거지. 그래서 미래의 청사진을 또 이제 구체화할 수 있는 것도 생기는데 그런 책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냥 군대가 전문 줄 아는 사람들이 군대에 남아서 발전을 시킬 사람도 필요하고 네. 또 사회에 나와서 또 발전을 시킬 그쵸. 사람 군대만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쵸. 네. 또 거기에 적성이 맞으면 계속 거기에서 발전을 해서 끝까지 뭐 군대를 위해서 기여를 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네. 사회에 나와서 또 다른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어야지 경쟁 사회에서 또 남아있는 군대에 남아있는 사람한테도 도움을 주는 거잖아. 네, 그렇죠. 자꾸 옆에서 그냥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 어떤 살면서 여유도 있고 그래야지 인생이 참 맛을 느끼는데 네. 늘 경쟁만 하면은 그게 무슨 여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렇죠. 이게 중간에 좀 빨리 군대에서 나오는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에게 여유를 주는 거거든.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길을 쓰고 자기하고 안 맞는데 네. 계속 남는 것도 안 된다. 그런 것은 이제 책을 읽어야만이 네. 세상이 넓게 보이는 거, 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책을 읽으면은 그래도 이제 세상을 크게 보고 네. 자기의 그림을 또 다른 쪽에서 그릴 수도 있고 군대라는 그림 말고
또 사회라는 그림이 네. 더 이게 크게 로드맵을 또 작성해서 그 꿈을 이루고서 가는데 그 중간 목표 혹은 적은 목표 이런 것들을 달성해 가면서 꿈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어느 경우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별 네 개 단 친구가 있어요. 오, 네. 네. 그런 친구들은 이제 군을 위해서 계속 큰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은 또 나와서 또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이제 그렇게 서로 가는 것이지. 네. 그쪽에 대해서 많은 너무 네. 미련을 두면은 네. 가슴만 아프다. 아, 네. 힘만 들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독자들이 이 길 아니고도 네. 다른 길이 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미래의 네. 자본가는 네. 지식 노동자다. 지식.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나 뭐 네. 다른 유튜버나 네. 이런 분들도 다 지식 노동자예요. 그쵸.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 미래에 그분들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지식, 지혜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AI가 아무리 발전된다 하더라도 다 끄집어낼 수가 없어. 네. 내가 거기에 인풋을 넣어야만이 그게 나오지. 네. 근데 우리는 엄청 창의적인 그 존재이기 때문에 네. 시시각각 그게 다르잖아요. 그쵸. 걔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식 노동자는 미래 자본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창의성 때문에. 네. 예.